있습니다만은 개인 방역을 더 철저히 하고 우리는 병상도 확보하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살균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를 지원해서 준비된 이들 코로나로 하루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정책과 실행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와중에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두 적용하겠다. 물론 적용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죽고 사는 위기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근로기준법을 밀어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을 모두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이러한 방역정책과 노동정책은 저희는 당장 보류하고 연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그동안 더 일찍 더 실질적인 대책을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 정말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가는 길에 저희가 함께하고 윤석열 후보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소중한 목숨 소중히 하면서 여러분 힘내시고 같이 코로나를
펼쳐 나가십시다.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선생님, 이거 계속 다치실까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동할게요. 이동하세요. 네, 공연 위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기자 치자. 네, 구호 외치겠습니다. 부산성 이동, 국민 이동, 생존권을 포장하라! 방역 패스 처리하라! 생존권 포장하라! 예, 이어서 오늘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방역 패스, 거리두기 강화, 여러 가지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너무나 또 힘들게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로기준법 5회미만 확대 적용이 지금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조사해 봤을 때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2019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 전체 순이익은 연간 3,300만원입니다. 이걸 월로 나누면 월 275만원인데요. 음식 숙박업은 240만원입니다. 그런데 정규직 근로자 평균임금은 2021년 8월 현재 333만원입니다. 소상공인이 정규직 근로자보다 훨씬 더 못하는데 어떻게 3,400만원씩 연간 더 나가는 비용을 채울 수 있으며 어떻게 연간 근로수당, 수익 근로수당 다 줘가면서 노무사만 해버리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려줘요. 이런 일들을 호소하기 위해서 소상공인협회 부회장님이시자 대한미용사의 중앙회 회장님이신 이성순 회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민영아씨! 죄송합니다. 일명령 집회를 법으로 이겼는데 봐봐! 날씨도 추운데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부산치 열어서 전국이냐고!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 기준법 적용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영업 정지, 영업 제한으로 극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불난집의 부채질하는 적으로 가득히나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의 목숨줄을 조이는 중차대한 악법으로 평가한다. 5일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은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을 접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 현행 근로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 연쇄사업자를 이동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여기 동행로가 좁아가지고 부담을 완화하기 촬영 잠깐 하시고 이동 좀 부탁드릴게요. 일부 항목을 미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네, 이동을 좀 하고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상품에 수용적인 이유는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결혼 애들이 무슨 정신을 차려. 저도 얘기 하세요.
취재하는 것도 제한돼 있어요. 예. 그럼 취재하는 것도 제한돼 있어요. 네? 인원이 제한돼 있어요. 아, 인원이. 네. 네. 알겠어요. 여기. 발언자 들어갔네. 여기요. 취재하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안쪽에 나. 안쪽에 나. 네. 없는 사람 없는 데로 가. 조금만 더 오죠. 조금만 더 오죠. 아 예. 저기 사람 없는 데로 갈 테니까. 좀 들어가기. 예. 아 이제 어차피 못 들어가세요. 못 들어가요? 갇혀 있어. 이제 거의. 취재진 좀 들어가겠습니다. 취재진 조금 들어가도 될까요? 조금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반대편에서 안 돼서 이쪽으로 오라고 해서 왔어요. 잠깐만요. 나 삼촌 교육 때 보내, 삼촌 교육 때! 네, 저도 취재하러 왔어요. 아니, 저, 아니, 아까 여기 MBC 기자 들어갔잖아요. 아니, MBC 기자 들어갔잖아요. 얘기 나와서 저분데? 저쪽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저쪽 원래 저쪽이. 네. 저쪽이 있어요. MBC 기자 들어갔잖아요. 나갈게요. 저희 아예 나갈게요. 네, 저쪽에 못 나가요. 하고 하나 둘 쪽으로 용량 조금씩 좀 밀어봐 주세요. 그 둘이 용량을 좀 여유 있게 확보할 수 있도록. 잠시만요. 저쪽에 상상도 못하는 이 새끼들아. 저는 정부에서 같은 새끼는 너희 다 죽었어. 네, 저 못 들어가세요. 나온대요, 나온대. 저 잠깐 들어갔다 나올게요. 아까 MBC 기사 통화시켰잖아요. 어디로? 어디로 이쪽이 들어가? 1구역이고요. 네. 이쪽이 299명이 차면 네. 저쪽 역사박물관 쪽이 2구역에 어디로 뭐 기자예요? 저쪽이 2구역이에요. 1구역. 네. 1구역 2구역이에요. 취재하시려면 네. 이쪽 가시거나 그러니까 2구역 안 찾거든요. 아니야. 들어가 놓고 2구역 가시면 돼요. 동네 양아치들, 양아치들. 그러니까 잠깐만. 여기가 1구역이고 번, 네. 이쪽 옆쪽 이 라인터하고 쭉 가시다 보면 가서 역사박물관 네. 쪽이 2구역이에요. 예. 네. 거기에 또 이렇게 299명 모이게 해 주세요. 아, 거기 예,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통제하시는 분 있어요, 혹시? 예, 예. 그쪽으로 가셔 갖고 얘기하시면 돼요. 아니 그냥 버려 그냥. 기자도 아니고. 그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요. 자, 한쪽에 짜고 있어서 감당 중입니다. 잘
저희 저쪽에 가세요. 저쪽에. 저쪽에 저희 만들어 놨어요. 취재하러 왔어요. 아, 저희 저쪽에 만들어 놨어요. 갈게요, 여기. 저쪽에다 만들어 놨어요. 왼쪽으로 가라고. 어디 가요? 여러분들의 이름 반응입니다. 자, 네. 아, 조심 어려운 빨리 극복해서 정상적인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게 웬 말입니까? 일상 회복을 도와주지는 못할 겁니다. 쪽박을 때리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연장휴일, 야간 경무수당 등 앞으로 소상공인들이 당당하라고 합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코로나 수준보다 한망으로 앞장서서 방역 대책을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오인이란 노동분들도 거부인한 것이 그 대가입니까? 정부의 정책을 잘 따라주는 대가가 물난집의 부채질하는 오인이란 사업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이 큰 어려움을 겪는데 더 큰 어려움을 지금 겪어야 하겠습니까? 출입 통제하는 데가 어디에요? 출입 통제하는 데가 거기 혼자로 가니까 이쪽에 가서 그쪽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 어떤 걸 원하신다고요?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 쪽에 어디 출입구는 지금 저기로 단일화 했거든요. 네. 네, 저쪽에서 2대9명 넘는 인원이 있으셔가지고 거기에서 막고 있어요. 아, 못 들어가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웬 말이냐? 불란집에 부채질 근로기준법 확대는 절대 반대한다! 말씀 들어봤고요. 이 순서는 저희 선처도 감사하시고 네, 반갑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 연합회
우리 오세일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상공인 지원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이성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공인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 이런 와중에 수업에 열심히 해야 될 공부하고 이런 추운가 길거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니 안타까운 심정과 함께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준비소위에 들어갔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준비소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한 법률안이나 예산안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이런 코로나 와중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결코 다른 나라에 비치지 않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똘똘 뭉쳐 우리나라를 잘 이끌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엔이 지정하는 유엔 무역 개발 회의에서 좋다고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바로 여기에 계시는 원망이 가슴 속에 사무쳐 있는 우리 조상공인 여러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저희가 노력을 해서 결과는 냈지만 여러분들한테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찢어지는 가슴을 메워주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이 볼 때도 우리 정부, 여당, 정치계가 너무 잘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정부는 국가 재정 건전성만을 고려한 채 한 발도 나가지 못했고 여당, 야당으로 이루어진 정치권들은 당리 당략에 몰두하여 올바른 합의를 한 번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여당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실제 코로나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뜻을 존중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얘기하지 마라.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사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 우리 내부라고 편안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내부에서 우리 잘못에 대해 스스로 비판도 하고 서로 탓까지도 하고 잘못된 점에 대한 개선책을 서로 논하는 그런 내부에 서로의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이재명 후보가 지금 있는 우리 문재인 정부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약 300만여 개의 우리 자영업자분들에게 적지만 100만원씩 지원하고 하겠다고 하여 3조 2천억을 긴급히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엊그제께는 차후에 대선이 끝나고 난다면 본인이 이 소상공인 어떻게 대응할지 그거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대책 내용은 총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사전적인 보상과 100% 온전한 보상을 약속하고 다 들었어. 지역업계 대포법대로 신속한 매출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합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셋째는 감염병 등 재난 시기에 인천성이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넷째는 플랫폼 시장 속에 우리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중소벤처기업금의 보상금인 자영업 정당 차관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역상권 중심의 전장민초통 지원을 대포 강화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원자재 구매에서 판매까지 소상공인들을 종합 지원해서 본신 제조 윤회장 출시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려와라!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슴이 찢어진 여러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의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은 지금의 문제를 단순히 한참만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여권을 개선해서 미래를 개척해서 더 잘 사는 대한민국, 함께 사는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열심히 일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혹시 실패하더라도 너희도 더 이상 거짓말 하지 말고 내려와 이 개새끼야. 내려와라. 제 친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 세금 입조 규모보다 실제 걷어들이는 세금이 3, 40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내년에도 여러분들의 세금과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단결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더할 것이고 그거를 바탕으로 여력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영업자가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내려와라. 여러분과 함께하며 내려와라. 그 지역을 여러분과 내려와라. 함께 만들어 내려와라. 가겠습니다. 여러분 내려와라.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려와라. 시간이 없었다. 구호외치겠습니다.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100만원 너무 적다. 1000만원 너무 적다. 100% 온전한 손실보상 완수하라. 온전한 손실보상 촉구한다. 밖에 계신 분들 다 같이 한번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국민이다. 방역패스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이어서 김기웅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님 말씀 듣고요. 그 이후에 우리 결의의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의식 설명을 좀 드리면 앞줄에 계신 일렬에 계신 단체장님들께서 10분에서 15분에 나오셔가지고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직원분들이 준비해 주실 거고요. 직원분들은 결의 발언, 결의식 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영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 공동대표님 서기원입니다. 큰 박수 맞아 바랍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쪽으로만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조금만 틀어서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김경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왜 모였습니까? 욕하고 물건 던지고 이러려고 모였습니까? 우리 조상국 사업자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잘못된 방역에 대해서 정부의 성토에 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외칩시다. 방역 패스 철폐하라! 철폐하라! 영업제한 철폐하라! 제대로 된 조치보상 시행하라!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장사 할까? 장사 한번 해볼까? 직장인들, 노동자들, 공무원들 일이 힘들고 지칠 때 나 장사 할까? 하지만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우리가 여기서 장사를 못하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나한테 있습니까?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굶어 죽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미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인 겁니다. 욕하는 거 쉽습니다. 우리가 던지고 화내는 거 쉽습니다. 그러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정부에게 제안합니다. 방역 패스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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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규제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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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된 손실보상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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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무실 한번 와요. 앞으로 있을 행사에서도 욕을 하시거나 물건 던지는 이런 행위를 좀 자제부탁하겠습니다. 제 심장 밖에서는 제 몸에 들이라도 지우고 싶습니다. 그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안 나오고. 더 모이고. 끝났어요? 아니, 더 한 목소리로 우리가 정부에게 요구하고 내 방역 당국은 이런 방송을 시행하고 나서 정상을 상대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이런 진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직적으로 했던 말은 애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책임져라! 엉터리법부터 당했다고 물러나라! 도로를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다들 도로로 다녀야 돼요. 이만 좀 해주세요. 모든 국민들이 왜 우리가 뒷골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우리 처절함을 코로나를 위해서 밑밖에 안 남은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욕하고 물건 던지는 걸로 기억에 당기고 싶습니까? 더 이상 군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나와 있어? 이런 사고가 그러니까 백실거려 하지마 부부는 최고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안동데일리였습니다. 네,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